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에듀에서 토목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목직, 그 다음에 비전공자죠. 요즘 비전공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비전공자와 그 다음에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한동안 전공을 좀 손을 놓았던 분이 많아요. 그래서 초급자를 위한 응용역학 기초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의 일반이고요. 바로 단위 맞추는 것과 판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토목직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마 체감상 통계를 내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40%에서 절반 가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비전공자 출신도 상당히 높은데 그 안에서 또 문과 계열도 상당히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전공을 좀 많이 손을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설계회사나 다른 어떤 시공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 돌아오신 분도 많고요. 또 의외의 비중이 높은 부분이 탈토목이라고 하죠. 예, 토목을 완전히 다른 길을 걷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채용 인원이 아마 많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무작정 정규 수업 이론만 딱 수업 듣다 보면은 많이 버겁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 시간을 정했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총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뭐 일반, 오늘 단위와 판별식, 뭐 정정보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주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간절한 건 딱 어쩌면 40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 주제를 갖다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한 기본이 됩니다. 충분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뭐 한 강이나 두 강, 뭐 1강, 2강 이렇게 해서 총 강의는 14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는 응용역학 이론편 21년 대비부터 뒤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여러분이 저한테 뭐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거나 요청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방식으로 해서 더욱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들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해요. 요거는 이 강의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이나 다른 강의에 덧붙여서 쓰시고요. 시험 직전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요것을 먼저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난 전공자 중에서 고짜 역학을 좀 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좋아했다, 최근 졸업했는데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14강은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들어서 나쁠 강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정규 이론 강의가 총 68강이거든요. 68강, 그 68강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강의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전공자, 그 다음에 기초가 매우 약한 전공자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강의 듣는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와 기초 강의가 있죠.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야 되느냐, 언제 이것을 접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아까 완전 문과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한 비전공자 분들은 그때는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그 파트에 맞춰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 파트 판별식 수업 듣고 나서 얘를 갖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정정보에서 반열 단면역 산정하는 거 이런 수업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마찬가지로 복습 차원에서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아주 편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신 전공자인데 한동안 좀 손을 놓았다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있죠? 그때 그분들은 이 강의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듣는 것도 무관합니다.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아까 비전공자처럼 순서를 바꿔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 이론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8강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단위입니다. 단위. 우리 시험장에서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제일 겁먹는 게 뭐냐면 단위의 단위. 물론 기본적인 여러 뉴턴의 정의, 뭐 킬로뉴턴, 미터, 밀리미터, 파스칼 단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고요. 저는 얘를 조금 더 다듬으려고 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단도직입적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완전히 어떤 가장 낮은 어떤 과락의 점수에 준한다라고 하면 사실 단위 자체가 거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그거 몰라도 혹은 그것까지 건드려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려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너무 이게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진다라고 하면
영어로 따진다라고 하면 기본 알파벳인데 좀 자주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말이 좀 안 되나? 어쨌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룸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역학이랑 어떤 과목, 토목석에도 이 단위가 쓰이죠. 토목석이랑 과목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라는 목적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단위를 묻는 어떤 깊은 문제까지 지금 이 내용을 따르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그냥 적합한 방법을 꼽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도 이따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강사잖아요. 저는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시험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일반 단위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우리 힘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개에서는 어떤 게 많이 쓰이냐면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제 집중하던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정의가 면적당 힘이에요. 압력이 정의가 뭐라고요? 면적당 힘.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번역하면 응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압력과 응력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면적당 힘. 면적당 힘이라는 얘기는요. 분수로 쓰면 면적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힘을 위에 분자에 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면적당 힘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겠죠. 여기다가 좀 더 자주 쓰이는 거 이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시험용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등분파중까지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작할게요. 뉴턴이 원래 힘의 정의고요. 그렇죠? 이 킬로는 접두사예요. 앞에 붙인 거죠. 킬로의 정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m, 1km는 많이 들어보셨죠?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다 라고 들어보셨죠? 결국 이 킬로의 정의는 미터에다가 1000배를 곱해주는 거예요. 1000배, 1000배. 이 정의를 지금부터 내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면 분명히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암기예요, 여러분. 이해될 것과 암기할 것을 공부하면서 잘 구분짓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암기될 걸 이해한다던가 이해될 부분을 암기한다던가 이런 데서 착오가 발생하고요. 이것은 공부하는 데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딱 나눠드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구구단처럼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루만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이거 듣고 나서 하루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충분히 단위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킬로뉴턴과 뉴턴과의 관계고 킬로뉴턴과 뉴턴, 킬로뉴턴이 뉴턴보다 몇 배 더 크다고요? 천 배 더 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킬로뉴턴은 몇 뉴턴이냐라고 물어보면 뉴턴에다가 접두사 킬로가 붙었으니까 몇 뉴턴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 뉴턴이겠죠? 몇 뉴턴이다? 1000N. 이것을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에 여기다가 공 개수만큼 써주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0에 몇 승이다? 3승이다. 완전히 암기해주세요. 내가 1킬로뉴턴은 몇 뉴턴입니까? 라고 하면 1000N입니다. 10에 3승 6000N입니다. 라고 톡톡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킬로뉴턴은 몇 뉴턴입니까? 1000N입니다. 10에 3승 6000N입니다. 라고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1N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뉴턴에서 킬로뉴턴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거꾸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고 0.00 이렇게 써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0.001 킬로뉴턴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0.001 킬로뉴턴. 또는 마찬가지 지수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1킬로뉴턴은 몇 뉴턴이에요? 1000N입니다. 10의 3승 뉴턴입니다. 라고 딱 대답하고 예를 들어서 1뉴턴은 몇 킬로뉴턴입니까? 라고 하면 0.001킬로뉴턴입니다. 물론 요거는 여기 살짝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뉴턴입니다. 요거는 탁 튀어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100킬로뉴턴은 몇 뉴턴이에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볼게요. 미터와 밀리미터. 아시겠지만 1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00mm죠. 이 미리가 접두사인데요. 그렇죠? 이 미리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미터를 1000분의 1로 쪼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m는 몇 밀리미터냐? 마찬가지로 1000mm. 지수로 바꿔주면 몇 밀리미터예요? 10의 3승 밀리미터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1mm는 몇 미터예요? 1mm는 0.001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지수 바꿔주면 10에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해는 하셨겠죠? 어떤 분은 아우 이걸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완전한 암기입니다. 왜? 복잡한 카메라 출발합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게 안 되냐면 제 경험상 제 경험이 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사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단을 이해하니까 구단을 못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은 압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응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하나의 기호가 있습니다. 보통 뭐냐면 파스칼이죠. 파스칼. 이건 정의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이 파스칼의 정의는 뭐냐면요. 면적당 힘인데 면적당 힘. 면적당 힘. 이렇게 뉴턴 퍼. 나누기를 퍼라고 해요. 퍼.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1파스칼의 정의는요. 뭐냐면 1뉴턴 퍼 미터의 자승을 기호로 쓴 거예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파스칼의 정의는 뭐라고요? 뉴턴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한 번 더. 파스칼의 정의는 뭐라고요? 다시 집중하세요. 파스칼의 정의는 뭐라고요? 뉴턴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러면 메가파스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전공자분들, 뭐 교수님, 그 마찬가지 웬만하면 다 경험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기사 취득하시고 뭐 하시고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메가파스칼과 파스칼은 한 번에 딱 튀어나와요. 요건 다 기본적인 암기사항이야. 필수 암기사항. 워낙 시험 문제 뭐 100이다라고 하면 한 80은 다 얘네 둘만 많이 쓰니까 요거는 바로 이렇게 풀어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파스칼의 정의는 다 알고 있어요. 보통 이건 기본적인 정의니까. 근데 메가파스칼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메가파스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탁 튀어나와야 돼. 메가파스칼이 안 튀어나온다. 이것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메가파스칼은요 얼마가 됐냐면 바로 제가 써볼게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입니다. 증명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수업 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킬로파스칼과 기가파스칼 아시겠지만 파스칼은 접두사가 없는 거고요.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파스칼에서 10의 6승, 기가는 파스칼에서 10의 9승이 됩니다. 10의 9승, 10의 6승, 10의 3승의 접두사예요. 앞에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이 관계를 풀 때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외울 거 없이 얘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파스칼의 정의는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배 큰 킬로파스칼은 뭘까요? 뉴턴 퍼 미터의 자승보다 1000배 더 커야겠죠.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뭐만 손봐주면 될까요? 요 뉴턴 대신 뭐만 붙여주면 돼요? 킬로뉴턴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킬로뉴턴 퍼 미터의 자승.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파스칼의 정의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라고 했죠. 그럼 기가파스칼은 메가파스칼보다 얘는 10의 6승, 10의 9승이니까 10의 3승, 1000배 더 크다는 얘기예요. 1000배 더 커지려면 뭐만 건드면 되겠어요? 앞에 뉴턴만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몇 승? 자승. 알겠죠. 얘는 제가 굳이 100% 막 딸딸딸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연습을 통해서 준암기, 젤리 상태로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말랑말랑한 준암기.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게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서 나올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죠? 그 외에 메가파스칼과 파스칼은 완벽한 암기, 구구단입니다. 탁 물어보면 툭 튀어나와야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한정 짓고 나서 난 잘 안 됩니다 라고 입에서 내뱉는 순간 자기의 능력은 이렇게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자 등분파중은요 킬로뉴턴 퍼 미터인데요. 요게 뉴턴 퍼 밀리미터와 단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쓰이니까 요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돼요. 좋겠어요. 왜 같은지 제가 볼게요. 킬로뉴턴과 뉴턴은 몇 배 차이 난다고 했어요? 1000배. 미터와 밀리미터도 몇 배 차이 나요? 1000배. 동시에 나눴으니까 천천히 지워지면서 같은 단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킬로뉴턴 퍼 미터는 단위가 뭐랑 똑같다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랑 같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머릿속에 치우고 했어요? 킬로뉴턴 퍼 미터는 뭐랑 같다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FM대로 자 얘에서 얘 관계를 한번 제가 증명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꼭 단위를 맞춰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과정 시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공부하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의 방법을 쓰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메가파스칼과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과 킬로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요거 보면 1000배 차이 나는 거 알겠죠? 메가와 키로니까. 제가 직접 요 풀어헤친 거 얘하고 얘가 1000배가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 얘는 킬로뉴턴 퍼 미터의 자승인데 예상대로라고 하면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1000배 차이 나야죠? 증명합니다. 자, 우선 요거를 얘를 이렇게 분수형대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밀리미터의 자승, 분자는 뉴턴 딱 써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바꿀 게 킬로뉴턴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곱해서 분모 분자 곱해주면서 소거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뉴턴을 킬로뉴턴으로 바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킬로뉴턴 쓰고 뉴턴을 써준다라고 하면 이 뉴턴이 소거되면서 킬로뉴턴으로 차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차원을 맞춰줘야죠. 1킬로뉴턴은 몇 뉴턴이에요? 1000뉴턴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이 결과만 계산해보면 1킬로뉴턴과 1000뉴턴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1이 되지만 실제 얘하고 곱해지게 되면 뉴턴이 소거되면서 킬로뉴턴으로 차원이 바뀌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밀리미터의 자승을 뭐로 바꿔야 돼요? 미터의 자승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얘 소거하려면 분자는 밀리미터의 자승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분모는 미터의 자승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미터의 자승으로 치환 되겠죠. 물론 차원을 맞춰줘야겠죠. 1미터의 자승은 몇 밀리미터의 자승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미터가 몇 밀리미터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1m는 몇 mm예요? 1000mm. 그러니까 10의 3승 mm죠. 근데 아시겠지만 얘를 지금 제곱한 게 여기 제곱이죠? 재승, 자승, 자승. 그러니까 다시 얘를 제곱하게 되면 지수에서 10의 3승에다가 바깥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 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 자승을 지금 곱해주는 거예요.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과 뉴턴은 소거되면서 킬로뉴턴 나오는 거고 밀리미터의 자승과 밀리미터의 자승은 소거되면서 미터의 자승이 나오고 1000이죠. 1000은 10의 3승이니까 이거 소거되면 얼마만 남는 거예요? 아, 10의 3승 남아있는 거 킬로뉴턴 퍼 그 다음에 미터의 자승이죠. 아까 똑같죠. 10의 3승배 몇 배라고요? 1000배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고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특히 비전공자분들 뭐 하다가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컴백해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통 단위 맞추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요. 처음에는 단위 별거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통 앞에 진도가 정정보혜석이나 뭐 라멘, 아치, 트러스 이런 데서는 단위가 거의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막히느냐? 바로 재료역학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비전공자분들, 초급자분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냐면 재료역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런 공포와 믹스돼서 이 단위가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균일봉이고요. 여기 캔틀레버예요. 이쪽은 고정, 막대기고요. 집중하점 P가 제하되어 있고 단면은 정사각형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100mm, 100mm인 정사각형. 길이는 5m. 탄성계수, 우리 비전공자 처음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인데 지금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산만 공부하는 거니까 미리 그냥 적어드릴게요. 단위가 얼마냐면 200기가파스칼입니다. 카메라 출발할게요. 기가파스칼의 정의는요.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고요. 메가파스칼보다 몇 배 더 커요? 1000배 더 큽니다. 메가파스칼보다 몇 배 더 커요? 1000배. 파스칼보다 몇 배 더 커요? 10의 9승배 더 큽니다. 돌아올게요. 자, 추궁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추궁력. 시그마가 추궁력이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최종 정답이 몇 메가파스칼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다시 추궁력 구하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 공식은 A분의 P예요. 연작당 힘.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 맨 끝에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얼마 메가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 메가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잽싸게 메가파스칼을 풀어보세요. 메가파스칼 제가 뭐로 풀 수 있다고 했어 아까? 뉴턴 퍼 밀리미터의 뭐다? 자승. 뭐라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잘 보세요. 주어진 P가 맨 처음에 40kN이에요.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면적 A가 얼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0mm
곱하기 100ml죠. 근데 메가파스칼은 뭐냐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모든 값을 전부 다 뉴턴하고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차원이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슬리는 게 누군지 볼까요? 우선 분모는 차이가 없습니다. 100ml 곱하기 100ml. 뭔가 어색하고 거슬리는 건 아시겠지만 누가 되는 거야? 바로 킬로뉴턴이죠.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요? 뉴턴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킬로뉴턴과 뉴턴 몇 배 차이 난다? 1000배. 간단한 건 그냥 지수 함수로 바로 쓸게요. 콤마 하나, 둘, 셋, 1000배. 하나, 둘, 셋, 뉴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밑에 분모의 공이 4개 있으니까 어떻게 지워주면 될까요? 4개 다 지워버리고 4개 다 지워버리면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 메가파스칼 바뀌면서 숫자는 뭐만 남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거꾸로 물어봤다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다 보니까 추궁력을 먼저 주고 피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추궁력 아까 구했죠. 4메가파스칼이에요. 피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마지막 거꾸로 푼 거니까 정답은 다 똑같이 40kN이 나와야겠죠. 이 관계를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가 추궁력이 4메가파스칼일 때 메가파스칼을 주어진 거예요. 몇 킬로미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최종 정답이 질문의 마지막 끝에 몇 킬로미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얘가 뭐로 주었다고 했어요? 아까 메가파스칼, 그렇죠? 메가파스칼은 단위가 뭐예요?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에 뭐다? 자승. 근데 여기는 킬로뉴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가파스칼 말고 기가파스칼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파스칼. 메가파스칼과 기가파스칼. 기가파스칼이 더 크죠? 얼마만큼 더 커요? 다시 얼마만큼 더 큰가요? 다시 볼게요. 할까요? 1기가파스칼은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1메가파스칼은 뭐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 기가파스칼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킬로뉴턴이니까 얘를 기가파스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킬로뉴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밀리미터의 자승이 약분되면서 킬로뉴턴 튀어나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메가파스칼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4기가파스칼로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여기 뭐 써야 돼요? 마이너스 3승. 자, 그럼 얼마 되는지 볼까요? 이거 10의 지수. 하나, 둘, 셋, 넷. 얘는 10의 4승이죠. 지수끼리의 곱은 여기 위에 지수 요거로 갖다가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는 더해주고 나누기는 빼주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3승, 여기 4승이니까 얼마만 남는 거예요? 10의 1승, 10만 남는 거죠. 앞에 4 있으니까 40 뭐다? 키로 뉴턴. 요 계산 혹시 더딘 분들 천천히 해보고요. 간단한 지수는 네이버 검색창을 이용하세요. 다 나옵니다. 그거 무슨 책 찾아봐야 되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정석을 피워볼 건 아니잖아. 검색하면 간단한 거 나오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근데 보통 이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요걸 좀 더 선호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더 쉬워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 킬로뉴턴 구하는 겁니다. 킬로뉴턴. 키가 얼마냐? 알아보세요. 아까 시그마가 얼마 주어져 있죠? 시그마가 4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면 4메가파스칼을 그대로 써요. 아시겠지만 메가파스칼은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 A 면적을 100ml 곱해준다라고 하면 뭐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얼마? 4, 콤마, 하나, 둘, 셋, 뉴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메가파스칼 그대로 사용해요. 아까는 기가파스칼, 지금 메가파스칼, 뉴턴이 나오겠죠. 10의 몇 승? 4 곱하기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콤마 찍었죠. 이 콤마 의미는 뭐예요? 이 콤마 뒤로 공 3개는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접두사 키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다? 40. 똑같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변이 구하는 시간 한번 써볼게요. 변이가 뭔지 잘 모르고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요 식을 안다라고 전제하고 그냥 대입만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 끝에 마찬가지로 몇 밀리미터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몇 밀리미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볼 거 볼게요. 자, 이 2의 단위 좀 봐주겠어요. 2는 탄성계 단위. 얼마로 나와있어요? 200기가파스칼. 200기가파스칼. 다시 뭐라고요? 200기가파스칼. 이 P는
100이면 한 99는 전부 다 킬로뉴턴으로 주어져요. 킬로뉴턴. 근데 아시겠지만 기가파스칼은 제가 뭐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해서 기가파스칼. 에이 모르면 아까 그거 왔다 같이 가자. 그래 좋아요. 뭐 어때? 기가파스칼은 내가 뭐가 정의가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하성. 다시 날씬한 내 몸으로 가릴게. 기가파스칼은 뭐라고요? 킬로뉴턴 퍼 미터 아니야. 밀리미터의 자하성입니다. 컴백합시다. 카메라 오고 있죠? 기가파스칼인데 기가파스칼은 뭐라고요?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하성이죠. 됐죠? 자 그러면 대충 판 돌아가는 거 보여요? 답을 밀리미터 구할 거예요. 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하성이고 얘가 밀리미터의 자하성으로 소거되면 킬로 뉴턴만 남고 P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대로 킬로 뉴턴을 놔두면 지워지면서 정답 L만 나오겠죠. L이 정답을 결정짓는 거니까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말은 굉장히 어렵네. 그럼 내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갑니다. 여기다가 그냥 200 기가파스칼을 그대로 쓰면 돼요. 변환할 필요 없어요. 왜? 이 기가파스칼 자체가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고 P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P가 여기 40 킬로뉴턴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약분될 거라고요? 킬로뉴턴과 킬로뉴턴이 항상 약분되는 패턴이에요. 밀리미터의 자승에 이렇게 소거되버리는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길이 L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길이 L은 몇 미터입니까? 5미터니까 뭐로 바꿔주면 될까? 5미터니까 5000mm로 바꿔주면 딱 정답이 mm로 튀어나오겠죠. 얼마인지 볼까요? 정답 얼마 튀어나오나? 자, 가장 신나는 시간이에요. 공 지웁시다. 공 1개, 공 2개, 공 3개, 공 4개. 밑에 공 1개, 공 2개, 공 3개, 공 4개. 아싸! 잘 가라. 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위에 분자는 얼마만 남습니까? 4, 5, 20. 5하고 4만 남는 거죠. 밑에 분모는 얼마만 남아요? 200이 남으니까. 200분의 20은 10분의 1이니까 0.1 딱 써주고 마지막 끝에 뭐라고 써주면 아름답게 끝나요? 밀리미터라고 두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걸로 제가 한 개 더 예시를 보이도록 할게요. 캔틀레버입니다. E는 200GPa, L은 1m고요. 이렇게 등파중 제어되어 있습니다. 등파중은 오메가는요 4kN/m입니다. 4kN/m. 단면은 똑같은 정사각형인데요. 기호만 그냥 B랑 H로 바꿨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각각 100mm, 100mm입니다.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 최대 휨 전단 응력인데 아직 초급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공식만 봐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끝에 몇 메가파스칼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몇 메가파스칼 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 퍼? 인지 알 때 했는데 밀리미터의 자하성. 그렇죠? 정지줄 놓지 마시고요. 자, 이 VMAX 아직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초급자분들은 시작하면 돼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EA인데 A는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100mm 곱하기 100mm로 써주기로 할게요. 카메라 나오죠? 100mm, 100mm입니다. 자, W는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W. 주어진 게 4kN/m지만 지금 대세의 방향은 뉴턴과 밀리미터잖아. 그러니까 4kN/m 대신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아까 똑같은 거? 4N/mm. 4N/mm. 한 번 더 카메라 출동합니다. 잠도 깰 겸 스트레치 한번 하고. 여기 있다. 그죠? 자주 쓰인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킬로뉴턴/m는 뭐라고요? 뉴턴/mm랑 똑같습니다. 동률입니다.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W 4kN/m지만 나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4N/mm 써주시고. 아, 진짜 시험장에서는 뒤에 이거 안 쓰죠?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써주는 거고. 마지막 L도 못 써야겠어요. 1m 대신 뭐다? 밀리미터니까 그냥 10^3 mm로 써주시면 되겠죠. 시작합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 공 지우는 시간이에요. 여기 공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여기도 3개만 지울까요? 하나, 둘, 셋 딱 지우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남는 거냐면 3개 지워지고 3, 4, 12 남는 거죠. 3, 4 맞죠? VMAX는 WL이고 맞나요? 3, 4, 12 남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이 남는 거니까 0.6인가요? 0.6 메가 파스칼입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즉흥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숫자 계산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감안하고 큰 흐름에서 단위 맞추는 거 위주로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델타 봅시다. 델타는 처짐 구하는 건데요. 여기 처짐 구하는 공식이 펜틀랩의 이 자위단 처짐 구하는 공식이 이 식이래요. 초급자분들 당연히 모르겠죠. 마지막 질문, 몇 밀리미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I는요,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정의가 이렇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다 대입하는 것만 잘 봐주세요. 마치 아까 얘처럼 시작할게요. 자, 12는 그대로 쓰고 8부터 밑에 분모부터 볼까요? 자,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밀리미터예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밀리미터. 근데 이 2는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가 파스칼. 기가 파스칼 아까 단위가 뭐라고 했죠?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보다 자승. 거슬린다.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면 물론 W를 킬로 뉴턴 퍼 미터로 맞추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또 미터가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이 2를 메가파스칼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해요. 메가파스칼은 기가파스칼이 몇 배 더 크다? 1000배.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0기가파스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200기가파스칼을 이걸로 메가파스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 되면서 메가파스칼 정의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200 곱하기 10의 3승 뭐라고요?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풀면 여기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분 마지막 길이는 pH인데 pH의 3승이죠. 근데 지금은 b랑 h 크기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pH의 3승이니까 100 곱하기 100의 3승이니까 100mm 곱하기 4승으로 바꿔줬습니다. 분자 보도록 할게요. 12, W죠. W는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4kN/m지만 역시 제가 말한 대로 Nm/mm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4Nm/mm로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길이죠. 길이는 얼마로 보면 되겠어요? 길이는 1m니까 10의 3승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4승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얼마인지 봤더니 다 계산해 볼게요. 공부터 한번 치워 볼까요? 공. 카메라 이쪽 보이나요? 옆에? 그죠? 그럼 10의 3승과 여기 10의 2승이 있으니까 10의 2승에다 4승이 더 있어요. 제가 몸으로 자꾸 가리게 되죠? 날씬한데 가리네. 10의 2승에 4승이니까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계산하면 10의 8승이에요. 8승. 그 다음에 여기 10의 3승하고 10의 2승이 있으니까 요게 10의 5승. 산소 진짜 잘 안 되는 분은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찾아보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몇 번 시도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또 어떤 거 이런 걸 궁금하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이거 공개해 놓을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이걸 두 개 곱하면 토탈 몇 승이 되는가? 바로 10의 13승이 되는 거죠. 분자 볼까요? 10의 3승의 4제곱입니다.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의 12승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분모는 10의 13승, 분자는 10의 12승, 약분하면 10의 1승만 남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숫자 계산할까요? 숫자 계산하면 여기 2하고 8이 있으니까 16. 여기는 4하고 10이 있으니까 48. 16분의 48은 3이고 요건 0.1이니까 답을 구한다라고 하면 0.3mm입니다. 제가 복잡한 예시를 뒀어요. 물론 이제 복잡한 예시를 두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버거울 수 있지만 함축적인 수업이잖아요. 요 함축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끝을 한번 밟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 작고 단위는 맴도는 거예요. 알겠죠? 완성도를 높인다는 건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 돌아와서 가운데서 얘기할게요. 현재 제가 단위만 33분 얘기했고 34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4분 동안 이 단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타고난 토목인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돌려보면서 여러분이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이어서 바로 저는 뭐 할 거냐면요. 판별식 보도록 할게요. 이거 판별식도 시험에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이론 수업 때는 좀 더 세분화된 방법과 긴 시간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판별식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판별식 지울게요. 자, 그러면 판별식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요. 그러니까 우리 평형 방정식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정,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부정정인데 우리 수학의 가장 기본은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지수보다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그 차이만큼 부정정이라 부릅니다. 만약에
식은 뭐 예를 들어서 3개인데 미수가 4개다라고 하면 1차 부정정, 만약에 식은 3개인데 미수가 5개다라고 하면 2차 부정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요거 자체가 뭐 건축가나 통역가에서 판별식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판별식은요, 이건 제가 만든 창작 방법인데요. 굉장히 좀 정확하게 잘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 다닐 때는 뭐 R 플러스 M 플러스 S 마이너스 EP 뭐 그 비슷한 식을 쓰게 되는데 오차도 좀 크고 보기에 따라서 멤버나 절점을 나누는 게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정확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를 대비해 보세요. 자, 총 부정정 차수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외적 차수와 내적 차수로 나누고요.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외적 부정정 차수는요, 미지 반력수에다가 평형 방정식수를 빼주면 돼요. 미지 반력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보통 고정단이다 라고 하면 미지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여기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모멘트 반력 그리진 않을게요. 총 몇 개? 바로 3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힌지 지점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몇 개예요? 얘도 힌지예요? 내부 힌지, 활절이 이렇게 벽 안으로 그려진 것도 이 지점과 똑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에요. 얘도 몇 개짜리다? 똑같이 3개짜리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롤러 지점이다 라고 하면 몇 개예요? 그때는 미지수가 미지 반력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 많이 그리죠? 그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힌지는 세 개가 아니라 힌지는 두 개죠? 세 개,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평형 방정식수는 몇 개냐? 보통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는 평면 가정이에요. 평면 가정. 그래서 딱 세 개입니다. 시그마 V는 0, 시그마 H는 0, 마지막 시그마 뭐다? 모멘트는 0. 이렇게 해서 요식 몇 개냐면 세 개. 그러니까 외적 부정정 차수는 정리해보면 그냥 미지 반력수 세가지고 평형 방정식수만 빼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에 내적 부정정 차수가 이제 완전한 창작식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폐합수입니다. 폐합은 주의할 게 있는데 뭐에 의해서 폐합이냐면 부재에 의해서 폐합된 거예요. 부재. 지점이 아니라 폐합은 닫혔다는 얘기예요. 부재, 링, 링, 고리. 링 아시죠? 우리 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힌 거 이런 걸 폐합. 네모도 상관없고요. 세모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상관없습니다. 닫힌 건 전부 다 폐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폐합수. 그 다음에 폐합 한 개당 몇 차 부정정이냐면요, 3차 부정정입니다. 이론 수업 때 제가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증명해드려요. 마이너스 뭘 해주느냐? 바로 구속력 해제수만큼 빼주는 겁니다. 구속력 해제수가 무엇인지는 바로 밑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폐합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폐합수. 자, 이거 폐합 몇 개예요? 닫힌 공간이 몇 개 있냐를 묻고 있는 거고, 사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오각형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지점 말고 반력에 의해서 이렇게 갇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사 때부터 이제 잘못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는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폐합 몇 개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B급은 이제 바닥이죠. 바닥면. 폐합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죠? 얘는 폐합 아니에요. 왜? 여기는 부재가 받은 게 아니라 지점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얘는 폐합이 몇 개냐면 한 개. 얘는 폐합이 몇 개인지 개수만 써볼까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 개, 두 개. 그렇죠? 닫힌 공간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폐합이 몇 개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폐합 네 개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 기호 있죠? 이렇게 그려주거나 보통 크로스라고 하거나 어떤 성이 없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걸어놓기도 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트러스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엇갈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찾으니까 안 보이네. 올라갈게요. 요 두 개가 딱 붙은 거, 용접된 게 아니라요. 자,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 카메라 보이나요? 자, 돌려볼게요. 자, 돌리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재가 이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요걸 잡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잡고 당깁니다. 당길게요. 자, 당긴다라고 하면 여기 지워봅시다. 지우고. 자, 당겼어요. 고무줄처럼 당긴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폐합이 몇 개예요? 제가 표시해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도 볼까요? 얘는 폐합이 몇 개예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고리를 바깥쪽으로 당겼다라고 하면 지워볼게요. 크로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폐합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폐합수는 이게 끝입니다.
생뚱 맞죠? 이게 뭐냐?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 방향만 잡아주는 거라서. 이따 근데 제가 예시를 최대한 많이 풀 거니까 그 예시 통해서 다듬으면 됩니다. 자, 구성력 해지수가 드디어 궁금하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구성력 해지수는요, 내부 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끊었다라고 하면, 구성력 해지수는 독립식인데, 독립식을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짜를 만든 거냐면, 자, 두 개의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양손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손으로 한 개의 부재를 꽉 잡아요. 이때 여기 활절, 도르래 생각하시면 돼요. 도르래.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회전 가능한 부재 개수를 빼주면 돼요. 몇 개가 하나가 빠져요? 내가 성격급해서 말해버렸네. 몇 개 빠진다고 여기서? 하나가 구속력 해제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 빠지냐? 이 지점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롤러가 아니야. 이렇게 부재에 붙어있는 이 지점은요, 롤러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부재에 붙어있는 힌지 지점이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한 개의 몸통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요. 그 밑에 롤러 지점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요. 내가 얘를 잡았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와있는 부재 중에서 제가 한 개를 잡아볼게요.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죠? 자, 내가 이걸 노란색을 잡을게. 노란색 분필 잡았다라고 하면 밑에 수직 부재가 이렇게 회전 가능하니까 몇 개 빠지는 거예요? 한 개 빠지는 거고.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하얀색 부재를 잡았다라고 하면 노란색 부재가 같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아, 몇 개 빠진다. 얘도 몇 개 빠진다. 써볼게요. 한 개 빠진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얘는 아까와 다르겠죠. 내부 인지는 있는 부분에서, 자, 파란색 여기 하나, 분홍색 여기 하나, 그다음에 노란색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점과 비교해서 보세요. 다르죠? 아까는 얘가 한 개의 몸통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자, 셋 중에 제가 누굴 잡을까요? 파란색 한 개만 잡아볼게요.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죠? 얘를 잡았다라고 하면 얘가 따로따로. 그다음에 얘가 따로따로. 몇 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또 무식하게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세 개면 부재수 세가지고 하나 빼버리는 경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잘못 가가는데 그런 걸 실수를 하기 좋죠. 왜냐면 개념상 보면, 물론 이제 개념은 이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겠지만, 개념상 보면 얘는 식이 증가하는 개념이고요. 아무 때나 빼는 게 아니라 좀 번거롭더라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부재를 잡고 독립적으로 회전 가능한 수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아직까지 한 50%밖에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죠. 지금부터 실제 문제를 풀면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실판에 그린 거는요, 기출 문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통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제가 예시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실제 시험은 더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해볼게요. 자, 외적 전도사수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카메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샷에 잡히나요? 여기까지요. 됐죠? 옆에 거 봐주세요. 반력수에서 평형 발수표인데, 반력은 고정은 3개, 힌지는 2개, 룰루는 하나라고 했죠. 바로 써볼게요. 여기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니까 3개. 여기는 힌지니까 몇 개예요? 2개.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룰루니까 1개. 자, 외적 부정전 차수는 그래서, 반력수, 미지 반력수에 원래는 몇 개냐면, 3개, 2개, 1개니까 총 6개에다가,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까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 그러니까 외적 몇 차다? 플러스 3차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 적어주셔야겠죠? 자, 내적 볼게요. 폐합수는 몇 개입니까? 폐합수? 여기 분홍색 이렇게 폐합. 어디가 폐합이에요? 여기 하나가 공간이 폐합이 된 거죠. 닫혔다는 얘기야. 이렇게 닫힌 거죠. 그래서 폐합은 몇 개냐면, 폐합은 1개. 한 개당 몇 차 부정적이냐면 3차. 이 부분을 현재 수업에서는 증명하진 않았고요. 자, 마이너스 구속력 해지수입니다.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방법 아까 배웠죠? 요거 보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빼볼게요. 자, 요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몇 개 빠져요? 하나, 둘, 세 개 있지만 제가 요 한 개 잡았다라고 하면 요 두 개가 도르래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몇 개 빠지냐면 마이너스 두 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한 개를 잡으면 두 개가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두 개 됐죠. 또 어디 빠질 때 있나요? 응? 어떤 분은 가끔 교수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활자를 그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 잡고 한 개 빼야 돼요? 빼지 말아야 돼요?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부재를 잡고 부재 개수를 세라고 했죠? 내가 언제 여기 힌지 부분을 잡으라고 했어요? 힌지는 잡는 게 아니에요. 힌지는 이미 외쪽에서 아까 계산됐으니까 처음부터 없다고 보는 거니까 얘는 맨 처음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잡으면 회전할 게 없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에서 활절을 그려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힌지에는 기본적으로 다 활절이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그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몇 개 빼주냐? 총 빠질 개수는 2하고 2개니까 총 4개. 그럼 몇 차죠? 3일은 3회자 4 빼니까 마이너스 1차. 그러니까 총 부정적 차수는 3차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차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2차 부정정 부정리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실제 기출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적부터 먼저 볼게요. 외적은 고정다른 제가 미지발력수는 고정은 3개, 힌지는 2개, 롤러는 1개 됐죠? 얘는 몇 개다? 3개. 여기도 몇 개라고요? 쓸게요. 외적 이렇게 3개에 3개니까 6개에다가 평면상의 평형방정지수는 무조건 3개. 시그마 V는 0, 시그마 H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그럼 몇 차 부정정이에요? 플러스 괜찮죠? 자, 이번 내적 봅시다. 내적 어디가 폐합이에요? 혹시 얘가 이렇게 빗금쳐서 이렇게 했다고 이거 폐합 아니에요? 이거 이유 아시죠? 저는 반드시 부재에 의해서 닫힌 공간만을 폐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폐합은 얘가 유일하게 한 개죠. 폐합. 그러니까 내적 부정차수는 폐합 개수 한 개에다가 개당 몇 차다? 3차를 해주고 해제수 볼까요? 해제 이 부분이죠. 조심할 게 있다. 이거 롤러 아니 롤러. 이렇게 부재에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힌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한 세트냐? 색깔 다르게 써볼까요? 이게 한 개 기억자가 한 개의 부재 세트 통째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요게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을 잡으면 분홍색이 움직이는 거고 분홍색을 잡으면 파란색이 움직이는 거죠. 정리해보면 몇 개 빠진다는 얘기 독립 개수는 한 개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도 몇 개 빠지는 거예요? 한 개. 여기도 내가 한 개를 잡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재 개수는 한 개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주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다시 몇 개 빠진다? 세 개.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차. 그래서 총 부정정 차수는 아까 구했던 3에다가 더하기 0을 더해서 몇 차다? 플러스 3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판왕이에요. 이건 뭐 기출문제에다가요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을 최대한 헷갈리게 하려고 창작물을 만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외적입니다. 자, 출발. 외적. 자, 외적 여기서부터 볼게요. 누가 지점이에요?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자, 지점만 표시해봅시다. 누가 지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게 지점이죠. 밑에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게 몇 개짜리예요? 세 개짜리입니다. 자, 얘는 지점이 뭐예요? 요 부분이 지점이죠. 이거 이렇게. 요거 제가 뭐라고 했죠? 내부 인지나 활절이 이렇게 바닥에 반쯤 묻힌 거. 이거는 힌지야, 힌지. 요거 뭐라고 이거? 힌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짜리? 바로 두 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정정 차수는 총 3개 2개니까 5개에다가 평면상의 평형방정 몇 개라고요? 3 이렇게. 그럼 몇 차다? 플러스 2차. 내적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적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내적은 폐합수를 봐야 되는데 어디가 폐합이냐면 여기가 폐합, 이쪽이 폐합. 그러니까 폐합 개수는 2개에다가 1개당 3차씩 제가 부정정 차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차. 자, 지금부터 빼볼게요. 빼는 게 중요하죠? 자, 위에서 것도 먼저 뺄게요. 이렇게 부재에 붙어있는 요 롤러처럼 생긴 건 롤러 아니에요. 이게 힌지야, 힌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요 몸뚱아리가, 요게 분홍색, 한 몸뚱아리야, 한 몸뚱아리. 이렇게. 거기에 왼쪽 노란색, 요렇게 하나 붙어있는 거고, 오른쪽 파란색, 요렇게 하나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개를 딱 잡았다. 한 개 잡으라고 했죠?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재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죠. 만약에 얘를 잡았다라고 해도 파란색을 잡았다라고 해도 어차피 노란색하고 분홍색이 움직이는 거니까 빼기 두 개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 이 지점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미 고정단은 외적 차수로 계산이 됐으니까 이 부재에다가 제가 이렇게 부재에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힌지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마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붙어 있으니까 좀 오버해서 제가 우겨서 그림을 그리면 옆에다 그릴까요? 뭐랑 똑같아요? 밑에다 그릴게요. 뭐랑 똑같다? 그냥 얘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개를 잡았다라고 하면 미지수 빠진 게 몇 개요? 한 개죠? 얘 잡으면 얘, 얘 잡으면 얘. 그래서 몇 개다?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죠. 여기다 볼까요? 몇 개 빠지나?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개 빠지고. 자, 누굴 잡아요? 너 이 지점 잡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지점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외적에서 계산됐으니까 이것만 보는 거죠. 부재 한 개를 잡았다라고 하면 다른 한 개. 한 개를 잡았다라고 하니까 다른 한 개. 똑같이 볼까요? 마이너스.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요? 얘는 외적이 3차, 외적이 2차 대신 내적은 똑같이 구성력 지수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총 몇 개 빠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개, 3개, 4개 빠지니까 이렇게. 3이 6에다가 4를 빼니까 2차. 토탈 얼마가 되는 거야? 총 2 더하기 2니까 뭐다? 되죠?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옵션입니다. 옵션은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경우는 뭐냐면요. 등가 지점을 만들어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진짜 뭐, 꽈랑마의 점수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활절과 직선부재, 그 다음에 지점이 매달린 경우야. 또 어디 될까? 활절과 직선부재, 그리고 이렇게 지점이 매달린 경우. 자,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는 힌지가 붙어 있는데, 힌지가 붙어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기 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활절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얘를 등가지점 만들 수 있는데요. 등가지점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수를 한 개 낮춰주면 돼요. 무슨 말이면 얘가 고정이다라고 하면, 고정은 미지수가 3개짜리잖아요. 미지수가 2개짜리, 무슨 지점이죠? 여기다가 힌지 지점을 바꿔주면 되고. 자, 롤러 지점이죠? 미지수가 1개짜리죠? 차수를 1개 빼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빵! 쫄지 마시고. 없어요, 이렇게. 집안이 힌지다! 힌지는 미지수가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다. 차수 하나 아침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롤러 안 된다니까. 제가 반드시 여기가 뭘로 시작해야 돼요? 활절.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외적 부정 차수 여기 2개, 이쪽 2개. 그러니까 4개에다가 평면상의 평형 방정 지수 3개를 빼면 플러스 1차. 내적은 폐합 여기 1개 있죠? 폐합. 그러니까 내적은 1개 곱하기 개당 3차. 구성력 해지수 여기서 몇 개 빠져요? 이제 좀 속도 좀 올려볼까요? 2개 있으니까 하나 잡으면 하나 두니까 빼기 1. 여기는 몇 개 들어요? 하나, 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힌지 지점 잡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이미 외적 계산되니까 빼고 한 개 잡으면 하나가 도는 거니까 빼기 1. 여기는 없죠. 왜? 부재 빼면 부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잡으면 아무도 없죠. 자, 빼기 2했다라고 하면 몇 차예요? 3에다가 2 빼니까 1차. 총 부정정 차수는 1 더하기 1이죠. 그럼 얼마다? 2차. 똑같죠.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까요? 이렇게 풀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특정 문제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정 문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걔랑 한 가지 더 설명드리는데요. 트러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기사 딸 때, 트러스 할 때 아마 이렇게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X자 모양 하나 나올 때마다 플러스 1차 증가한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트러스 부재입니다. 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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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부재 3개죠? 얘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외적은 처음부터 지점 없으니까 내적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적. 내적 전체 차수만. 폐합은 몇 개요? 폐합. 폐합 1개에다가 1개당 몇 차? 3차. 구성력 해지수는 몇 개요? 여기 잡으면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3에서 내적 뭐다? 0. 0은 정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옆에 것도. 내적 차수 그대로 계산해보면 폐합은 몇 개요? 아까 한 개였다라고 하면 얘는 폐, 여기도 폐합. 그러니까 폐합은 2개, 개당
3차 해제수 볼까요? 여기 잘라서 보면 하나 둘 세 개니까 한 개 잡으면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한 개. 자, 빼봅시다. 2, 1, 1, 2. 6이죠?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정정. 자, 그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폐합 아까 이거 몇 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카메라 아까 이거 땡겨서 보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도 아니라 하나, 둘, 세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폐합이 세 개입니다. 곱하기 3차 구손력 해제수만 볼까요? 여기는 엇갈린 거니까 해제하면 안 돼요. 여기 잘라서 보면 하나 잡으면 두 개, 마찬가지로 두 개, 마찬가지로 두 개, 마찬가지로 두 개. 2, 4, 6, 8이죠? 그러면 아까와 다른데요? 얘는 몇 차예요? 9에다 8 빼니까 1차.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을 기본 트러스라 불러요. 기본 트러스는 이렇게 삼각형 한 개로 만들어지거든요. 활절 세 개. 우리 삼각형 만들 그리려면은 꼭지점 세 개 필요하잖아요. 꼭지점에 활절 집어넣으면 변 세 개, 트러스 부재 세 개와 활절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걸 기본 트러스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를 연속적으로 단순 트러스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까 여기다가 활절 하나 찍고 트러스 부재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걔도 뭐가 되는 거 바로 정정. 이유는 폐합이 하나 늘어나면서 플러스 3차 늘어나지만 구성력 해제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새로 만든 거에서 마이너스 1.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트러스 구조물이 삼각형을 이어서 붙인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전부 다 정정이에요. 증명은 방금 했고요. 그런데 자,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한 개의 부재를 더 이어서 붙였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정정이 되는 거고요. 트러스 부재, 활절로 연결된 트러스 부재는 미지수가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1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트러스 파트를 배워야지만 익숙해지겠지만 얘는 처음부터 정정이었어요. 얘도 처음부터 정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을 이어서 그린 거니까. 근데 삼각형을 이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이렇게 트러스 부재를 하나 더 연결해서 붙였다라고 하면 이 개수만큼 차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차수가? 부정정 차수가. 이해 좀 볼게요. 우선 외적 차수를 먼저 볼게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외적은 2, 4, 5죠. 평면상의 평형 반경 시수는 세 개니까 2차. 내적 볼까요? 내적은 아까처럼 폐합수에다 구성력 해제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렵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보면 돼요? 전형적인 형태에서 덧붙인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하고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삼각형을 이어서 그린 형태가 됐겠죠. 응? 근데 지금 뭐야? 엇갈린 형태로 그냥 이 삼각형을 보면 안 되죠? 엇갈린 형태로 전형적인 트러스에서 이렇게 한씩 늘어나는 거. 얘는 차수가 뭐한다? 한 개 그릴 때마다 1차씩 늘어나는 거야. 난 도저히 비중분이다. 잘 모르겠다. 에이, 됐고. 그냥 이거 X자 모양 나올 때마다 플러스 1차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내적. 계산할 필요 없이 모르겠다. 플러스 2차. 그러면 총 부정적 차수는 뭐예요? 플러스 4차죠.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 유형이고요. 얘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내부인지 지점이 매달린 경우는 등가 지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주는 방법은 고정단을 뭐로 바꿔준다고요? 미지수 3개짜리를 2개짜리 힌지로 바꿔주고. 맞죠? 마찬가지예요. 힌지죠. 고정단은 미지수 원래 3개짜리죠. 2개짜리 뭐로 바꿔준다? 힌지.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힌지 지점이었다라고 하면 미지수 원래 2개짜리니까 1개짜리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롤러. 얘는 결과가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능숙능란하게 쓰이고요. 이걸 잘 이용한다. 지금의 이 내용만 가지고 잘 있다라고 하면 뭐 최상위 문제는 사실 시간이 문제거나 아니면 뭐 안정 불안정까지 검토하는 문제인데 그 비율은 사실 10% 남짓이야. 그거 배제한 기본적인 모든 문제는 지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요것으로 기초 강좌 한 강좌고요. 이론과 더 덧붙여진다고 하면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봐요.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이번에는 정정법 반력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